안녕하세요, 니팅게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맥도리아 패키지를 후반 작업부터 영상이 들어갈 거예요. 아래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도안 따라서 쭉 오시면 돼요. 시작점은 모서리 4코 들어가는 곳에 2코 먼저 이렇게 쭉 빼뜨기 없이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빼뜨기 없이 돌아오다 보니까 단수 차이가 조금 나는데 어차피 이게 뜨고 나서 이렇게 접힐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일단 도안 따라서 쭉 오셨으면은요, 이제 이거를 4등분을 일단 해줘야 돼요. 우리 4등분 해볼게요. 두 코로부터 쭉 따라 올라가 보세요. 모서리 4개 중에 2개 나누어서 거기다가 체크. 여기까지 단수,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차이 나는 곳까지, 여기까지죠. 자, 여기서도 1, 2, 3, 4 중에 2개. 쭉 따라와서 체크. 여기도 4개 중에 쭉 따라 올라와서 그 자리에 체크. 자, 이렇게 4개씩이에요. 자, 4개를 나누었으면은 개수를 세려 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서리가요 24개예요. 24. 자, 그러면은 가방의 사이즈가 대략 요런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건데요. 그러면은 24를 제외한 나머지를 재볼게요. 1, 2, 3, 4, 5, 6, 7, 8, 9. 55개네. 자, 55코예요. 정면에 칸이, 정면이 55개다. 대충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자, 이렇게 19개 양쪽으로부터 19 와가지고 단수링 체크해 줄게요. 자, 19 여기 이제 여기가 손잡이가 될 거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아, 양쪽 모두 19개씩 다 체크를 해줬으면은 정면으로 봤을 때 가방의 사이즈가 대충 각이 맞는지 한번 눈으로 또 체크해 주시고요. 반 딱 접어봤을 때 맞아요. 이 손잡이 가는 구간을 19개 뜨고 사슬로 넘어갈 거예요. 자, 19개 떠주셨으면요, 이제 위로 사슬 올라갈 거예요. 지금 현재 베이지는 4볼째 쓰고 있고, 노랑은 1볼째 아직도 남아있어요. 손잡이에서 손잡이는요, 여기 손잡이에서 손잡이까지 편물로 얘처럼 반만 왔다 갔다 하면서 뜨는 거예요. 실을 그래서 한 번은 끊어야 돼요. 근데 7단을 왔다 갔다 할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오려면 오른쪽이죠. 지금 이쪽 시작 지점부터 여기를 먼저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왼쪽을 뜹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런 걸 좀 싫어해서요, 이렇게 안에다 노란 색깔 실이 아마 이쯤에서 완전 한 단 정도 가다가 끝났어요. 기존에 있던 노란 실이. 근데 한 단을 그냥 노란 실 없이 끌고 가는 거 없이 단겹으로 뜨다 보니까 두께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에 있던 노란 실 하나 더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집에 쓰다 남은 라피아가 있으면 안에다가 심지 개념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 또 새로 연결해서 여기서 저기까지 반대편 손잡이, 자, 여기 반대편 손잡이 마커까지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끌고 가는 건 그냥 심지. 요렇게 7단을 여기서 저기까지 쭉쭉 떠주세요. 7단 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1, 2, 3, 4, 5, 6개가 보이죠. 지금 이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 7번째 단이 되었어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가운데 여기 칸수 세려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딱 15개이기 때문에 사슬 15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가주시고요. 여기로 바로 넘어가갖고 연결해 줄게요. 기둥코 자리에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 첫코 떠주세요.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네모가 이제 생길 거예요. 해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15개 건너뛰어서 이렇게 다시 원통으로 빙빙빙빙 다시 돌아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로 5단만 더 가면 끝납니다. 굉장히 일단 이건 간단해요. 15개 건너뛰어서 반대쪽으로 연결해 준 다음에 위로 한 5단에서 한요 정도, 6단에서 5단 정도 삐삐삐삐 돌려줄 건데, 여기 한코 하나씩 다 잡아서 15코를 다시 아래와 마찬가지로 모양 다시 잡으면서 올라가 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아까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했잖아요. 7단을 뜨고 위로는 하나, 둘, 셋, 넷, 5단, 5단, 5단 하다 보면은 여기 끝에 와서 원래 시작점으로 딱안 끝나고 그냥 대충 뭐 아무 데서나 5단 하고 그 중간 끝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방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원통으로 이렇게 생겼을 건데, 우리가 여기 시접점을 다 잡아놨잖아요. 그쵸? 모서리 모서리 아직 다 잡아놨어요. 걔네를 딱 이렇게 편물을 정확하게 얘랑 얘를 붙여요. 얘랑 얘를 마주보게 놓고 쫙 선을 그어서 짱짱짱 눌러주고 스팀다리미로 싹 다리시면은 요렇게 완성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맥도리아 가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죠? 굉장히 쉬워요. 여기까지 해서 이 라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구해드릴게요. 요렇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패키지였습니다. 여기 바닥과 여기까지. 이제 도안 따라서 쭉 오시는 거였으니까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다 만들고 나서 그냥 다림질 한 번으로 이렇게 각도 완벽하게 잡힌다는 거. 그것만 알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니팅게일의 스벅에 이어서 재밌는 장난감 맥도리아도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작품으로도 찾아뵐게요. 제 패키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